형 오늘의 미션은 안대를 쓰세요. 안대를? 네. 안대를 쓰시고 이 통 안에 있는 종이 조각이 있습니다. 종이 조각을. 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종이 조각을. 꺼내 어떻게? 네, 종이 조각을 꺼내세요. 어떻게 꺼내세요? 네, 종이 조각을 막 엄청 많으니까 섞어서. 섞어서. 어차피 섞여 있는데 이게 뭔지 감이 오는데 지금 오늘 이거 하게 만 날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꺼내, 형? 많이 꺼내야 돼? 진짜? 스티가 많아. 아 진짜? 뭐 할 건지 알 것 같은데. 그만 꺼내. 다 꺼낼 거야. 같은 네. 기세야. 너무 됐어. 많이 꺼냈다. 됐어. 네. 이제 그러면 네. 안대를 풀고. 네. 안대를 풀고. 네. 자, 저걸 보신 다음에. 이건 뭐야? 자, 오늘 이걸로 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단어들을 그 중에서.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건 네. 뭐야? 단어들을 그 중에서 한 다섯 개 내외로 고르세요. 아, 다섯 개 내외로. 네, 단어를 고른 다음에. 아, 다섯 개 내외로. 네. 이거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끼워 맞출까요? 끼워 맞춥시다. 문장을 이걸로만 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거를 제가 제안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단지가 아니라 남의 시로 하는 걸 했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정말. 시집을 차마 자를 수는 없고. 아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제한 시간은 얼마나 둘까요? 글쎄. 일단 뭐 해봅시다. 네. 해서 편집하세요. 안 돼. 빨리 해야 돼. 가위 주세요. 가위. 네. 가위랑 풀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위질 빨리빨리 안 합니까? 군대입니까 여기? 지금 동작 보입니다 지금. 제가 또 카메라 전문이기 때문에 카메라 전단지가 많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로예요. 진짜. 아싸. 텍스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해요. 진짜 너무 빈약하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시 수업 초기에 이런 것들 좀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언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기 언어를 넘어선 언어를 가지고 한번 시는 아니지만 이런 짜깁기를 해봐라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럴 줄은 몰랐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돌리세요 빨리. 시 제목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제목을 먼저 뽑아야죠. 제목을 나중에 뽑을게요. 아 이거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형 노안인신데 아 이거 꼭 길게 해야 됩니까? 노안 패시브 알았어 알겠어. 완성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어느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지금 한계에 다다라서 구체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목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제목도 그냥 네. 우연히 붙이는 거지. 제목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붙여보고 싶어. 지금 얼마나 완성됐습니까?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붙인데. 제목만. 거의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배치해볼게요. 형님 이 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주제를 알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런 응? 의도치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형이 화내시는 거 아니죠? 화내는 거 구체어가 너무 없어. 어떤 의도로
가위질 하셨습니까? 최대한 구체어를 좀 찾아서 이것들을 짧게 했을 때 그 약간 시적인 뉘앙스 이런 게 좀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했어요. 시간은 한 정확하게 재진 않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처음 보는 텍스트고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형 이씨 여기 만들어서 투고하면 어때? 안 돼요. 신춘문예 투고하면 안 돼요.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시를 신춘문예 투고해도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를 네, 지금 써도 네. 그 정도구나. 신춘문예는 약간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런 실험적인 시 안 되나요? 약간 보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물론 뭐 이제 문예지도 안 돼요. 언어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아유 풀로 붙이고 가위질 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형 사인 왜 안 해? 형이 봤다고. 미안.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게 아니고요. 형이 시 강의 수업하실 때 네. 직접 뭐 시를 네. 이제 복사해가지고 막 단어를 네. 잘라 붙이는 네, 네. 그런 수업을 하시는 거죠. 네. 형도 참여를 하세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한 10편 정도를 가지고 일단 일정한 제한을 둬요. 뭐 한 년 이상을 다 사용하지 말기. 뭐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시들을 다 사용해서 한 편을 쓰기. 이러면 일단은 쓰는 거는 내가 베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어붙이면 이게 이제 만드는 느낌이에요. 정말 짝짓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도 참여해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걸 다 짝짓기를 해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같은 단어나 같은 이미지가 다른 맥락에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하는 선입견에 쌓여 있어요. 시적인 거, 시적인 표현. 그렇죠. 그런데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또 시의 경우는 대부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넘어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선생님 이걸 정말 제가 썼나요? 이런 느낌. 네, 그런 자기를 초과한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적인 것에 대한 선입견도 털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보셨지만 우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연을 가끔은 쓰는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우연들이 여기 이 진짜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우연한 작업들 그 우연과 즉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가끔 해요. 거뜬히 들어가 X를 생각하는 창문 앞에 태양을 감지합니다. 손쉽게 얼굴을 발견하십시오. 멀리 가장 깊은 안주머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을 어린이의 눈동자를 버튼을 사체를 두께는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세계는 발광합니다. 만끽하십시오. 얇은 광량을 녹색의 깊은 마음 부드러운 셔츠 작고 가벼운 당신을. 이제 카메라 전단지에서 오르내서 그런지 진짜 약간 카메라가 이 시적 자아인 느낌? 이런 게 조금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형이 제일 좋아하는 행이 있을까요? 이거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을 어린이의 눈동자를 버튼을 사체를 두께는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린이의 눈동자를 버튼을 그리고 사체가 나와요. 네. 사체를 사체는 비사체에서 오는 거예요. 네네. 사체를 두께를 여러모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형 지금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얼굴이 너무 100년쯤 늙었나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게 시 쓰기 행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죠.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다른 언어를 가지고 짧게 시적인 어떤 체험, 시스기 체험을 해보는 거에 불과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시스기에도 또 우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은 점심은 맛있는 거 먹으러 네. 가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정말 100년 늙어가지고.